지금 시국이 이렇게 음정한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내일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당정이 안전운임제 시행을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인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역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공사 현장이 멈추고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국민 생활에도 심각한 불편을 끼칩니다. 비노조원 운송 방해를 위해서 폭력과 폭언도 서슴치 않는 불법적 행태도 빈번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두어야 합니다.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단행한다면 그 불법 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는 한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되어야 하지만은 정치투쟁, 불법투쟁, 과격투쟁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더구나 지금 민주노총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북한의 도발마저 윤석열 정권의 탓이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국민들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입니다.